Hello, welcome back again to my channel, and today I'm gonna react to the new video from IVE, and this is the IVE on 2023 Happy New Year with IVE. So let's drop a like and let's go. IVE 안녕. 난 지금 일본에 와 있고요. 오늘 NHK 송스 지금 아침에 와서 녹화하러 왔어요. 녹화. 뭐야? 새 운동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운동이 운동하고 있었어요. 이제 누우면서 막 스트레치하는 거랑 운동하는 거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왜냐면 일어나서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봐서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누우면서 really? 하고 근데 피곤하면 쉬고 근데 또 어차피 다이브도 핸드폰 할 거 아니에요. No, I'm not. 움직여. I'm not on my phone. 운동하고 나 점심에 토로로 소바도 먹을 거예요. 유진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토로로 소바 저도 초등학생 때 진짜 좋아했는데 오랜만에 먹어볼까 봐요. 언니가 너무 맛있게 먹길래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아무튼 다시 저는 새우 운동을 할게요. 보는 사람마다 새우 같아요. 그래서 새우 운동이라 했어요. I thought it's a flapping fish. 막살이 안녕 바이브. 안녕. 제 가방을 소개합니다. 나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 이거 어디서 구입한 거야? 이거요? 옛날에 진짜 옛날에 일본 왔을 때 산 거예요. 아 일본에서 어쩐지 너무 귀여운 거야. 토토로? 맞아요. 토토로 가방. 귀여워. 원래 일본 올 때 비행기에서 그 영화를 보거든? 이번엔 뭘 볼까 하다가 고양이의 보온을 봐야겠다 하면서 다운받았는데 아직 안 봐가지고 재밌겠다. 그거 재밌잖아요. 뭔가 봤어? 진짜 옛날에 학교에서 봤거든요? 아 진짜? 내용을 까먹긴 했는데 학교에서 과자 파티 하는 거 봤어요. 1번 언니 왜 2번? 2번 2번 보이면 안 아, 저희는 2번 압도적이군요. 2번입니다. 2번. 진짜요? 네. 그래야 좀 약간 더 골졌어 보이는 그런 듯한 네, 느낌. 1번 약간 좀 귀여운 느낌? 맞아요. 근데 1번도 예뻐. 귀여운 느낌이면 1번 하고 좀 더 뭔가 골졌으면 2번 하시나요? 약간 2번? 2번, 2번. 근데 너도 있어. 제가 저번에 그 오락실에 갔는데 제가 농구 게임이랑 펀치를 했어요. 이 펀치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했는데 농구가 몇 점 나왔냐면 285점 잘했죠. 285. 그리고 펀치가 739점 나왔어요. 최대가 869거든요 거기. 근데 제가 이거 했는데 739가 나온 거예요. 근데 와 나 좀 세다 막 이래서 지금 완전 용기 생겼거든요. Seriously. 어머 저 이렇게 불가사리처럼. 불가사리라니. 다이브. 오늘 유진이는 어때요? 이렇게 느끼더라고. 버티고 있어. 유진이 한번 지금 찍어줘. 다이브 오늘 유진이는? So gorgeous. 깨가 홀랑 늘어나가지고. 오늘 약간 바보 댕댕이 같아요. Stupid. 바보 댕댕이. 이렇게 열심히 꾸몄는데 바보 같다니. Oh 바보 God. 댕댕이. 와, 나 지금 팔이 안 찍히는 건데 2미터 같아. 진짜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죠. 광각으로 찍었어. It's really trending these days. 어때요? 그렇게 안 길어 보이는데? It's really trending these days. 근데 이건 진짜 길어 보인다. 인정? 이건 너무, 인정. 너무 애썼잖아. 너무 애썼어. 까다로운. 100억이요? 솔직하게. 복권은 세금 빠져요? Of course. Of course. 지원아 나 많이 컸다. 너 다 컸구나. 이제 스무 살이구나. 그래, 세금 생각하면 어른이 됐지. That's how it is. 아 너무 웃겨. 이야기면 뭐 건물 사고 사치 안 부리면 사치만 부리지 않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근데 복권 아 나 근데 그런 질문은 다 못하겠어. 왜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
우주로 이사할 수 있으면은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아, 너무 그런 거는 좀 힘들어. 맞아, 좀 현실성이 있어야 돼. 꼭 대부분 될 수도 있잖아.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진짜 운 좋으면? 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저희 부모님 원하는 정도? 열심히 하시지. 소시하게 잘하자. 어떻게 이거 이시도 왜? 이거 되게 뭐가 될까? 이거랑 어디 열리려고? 둘 다 귀여워. 둘 다. I love both. 뽀뽀. 뽀뽀? 뭔가 뽀뽀가 특이해. 어. 아. 이거는 뽀뽀. 오케이. 아 너도? 응? 뭐야? 자 이거랑 귀여워. 이거. 아이고. 하나 남아. 뽀뽀. 나는 브이파. 어? 어떻게 갈렸어? 유진 V 지켜볼 거예요. 몰래는 감독님 언니 뽀뽀 왜 다들 V죠? 그래서 오히려 뽀뽀를 한다. V 다들 V를 원하니까 뽀뽀를 한다요? Yes. 그럼 뽀뽀로 갑니다. 안녕. Hello. 제가 눈을 떠 보니 일본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 일본 다이버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데 오전에는 우리 일본 데뷔곡 11 산옥을 끝내고 지금은 기자회견 하려고 아주 참하게 입고 이렇게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얌전히 저의 차례를 기다리는 중. 힘내서 오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eah, like I didn't fully watch the Tohaku event because it's so long, of course. But I bet that. 네, 오늘 제가 좋아하는 완전 올 화이트 입었어요. The white team 안 보이지만 여기 밑엔 별도 있어요. Have a great number of artists, female artists in the team. 나도 있고 준비 완료입니다. 화이트 이브. 네, 오늘 이렇게 드디어 NHK 송즈 사전 녹화와 홍백가업장 기자회견이 끝이 났습니다. 와. 다들 오늘 화이트 너무 예뻐요. 맞아요. 어때요, 다이브? 오늘 송즈 녹화할 때도 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다들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백 너무 기대되니까 우리 12월 3일에 만나요. 안녕. All of them are balanced. 안녕. 내일은 선우 감정 가는 날. 어제부터 가요 기자점 산업도 하고 또 다이브도 많이 만났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일본에 가서 올해는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이소 look so good. 우리가 일본으로 편합니다. 12월 31일에 일본에서 공연을 하고 나 사랑해. 무대를 잘 하고 오겠습니다. 한 살 더 가지고 어떡해. Yeah, like it feels unreal. Like, seeing their first time as 14 or 15 years old back then, and now, wow. Time flies so fast. Time flies so fast with them. 사실 저는 아까 차에서 좀 많이 자가지고 아침에 뭐 할까 고민 중입니다. 나쁘지 않은 생각. 나쁘지 않아요? 리즈 자는 거 내가 찍어야겠다. 아니, 리즈 안 찍어도 돼요? 저 진짜 쿨쿨 잘 것 같아. 쿨쿨 잘 거예요? 응. 귀여울 것 같은데. 드디어 연말 홍백가합전 하러 가는데요. 저희 마치고 올게요. 여러분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I'm really glad that we can participate this. 내일 이제 12월 31일이잖아요. 맞아요. Like, 이제 이서가 고등학생이 성인인데 she can participate on their first Japan. 지금 큰일 났는데 언니가 우리는 언니가
중3이고 나는 초등학교 1 때 처음 만났어요. 맞아요. 대박이죠. 다 중3 초등학교 처음 만나서 지금 몇 이제 년째야? 지금 가족이야 무슨? 중3 고3이 됐어. 맞아. 저희는 제2의 가족이. 당연하죠. 진짜로. Like time flies so fast. 맞아. 그리고 빨리 자야 돼요 지금. 내일 맞아요. 위해서 얼른 취침을 해야 돼요. 저희가 오늘 어떻게 스케줄 했는지 아세요? 샵에 가서? 가서 헤매를 받고? 받고?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탔지. 9시였나? 9시 비행기를 탔었어.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도쿄에 왔어. 도쿄에 왔어. 내렸어. 내렸어. 우리 내리고 이동했어. 이동했어. 리허설했어. 리허설했어. 그리고 땀 났어. 땀 났어. 그리고? 우리 11도 리허설했어. 맞아. 11 리허설했어. 그리고? 이동해가지고 이거 찍었어. 그 전에 난 밥을 먹었어. 밥도 먹고 밥 언니 옆에서 먹었어. 그래. 그리고 우리 편의점에 갔다 왔어. 다 갔다 왔어. 끝났어. 끝났어. 다 돼요 이제. 그래서 결론. 그래서 다이브한테 인사하고 잘 거야. 잘 거야. 잘 자. 그럼 이만. 그럼 이? 만. 이 왜 만이에요? 아니 여기 공을 붙여줘야지. 아 오케이 합성.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 만. No way. 짠! 다이브 안녕! 여기는 바로 일본입니다. 지금 도쿄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왜 도쿄에 와 있냐? 바로 홍백 가합전에 나가기 위해서. Yeah, yeah, yeah. 엄청 엄청 열심히 추고 잘하고 쓰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31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브 친구들이랑 나 같이 연말 파티를 즐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oh, yeah, I forgot that. 이제 저는 been... 아직 애기라 저는 미리 숙소로 와서 끝냈습니다. Yeah. 제가 작년에는 가요대제전에서 언니들이랑 2022년을 맞이했거든요. 그때 딱 유진 언니가 20살이 돼가지고 엄청 축하해줬는데 이번에는 공포즈 언니들이 20살이 됩니다. 제가 like, 가을 언니 19살 때 처음 봤거든요. 대박, 시간이 이렇게나 빠르답니다. 이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야 되니까 언니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언니들이랑 같이 만나요. 아이 think this is the perk of being a minor. 진짜 perk of being a minor. She can just go home faster than her undies. 오, 근데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갈 때 딸기가 씹혀요. 저 약간 상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상상을 했냐면 그 우리가 홍백가도 오프닝 하기 전에 그 뒤에 다 같이 서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검정색 커튼이 다 내려가면 어떨까 유진 언니랑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너 진짜 MBTI가 N이구나 이랬어요 유진 언니가. 근데 유진 언니도 가끔 그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언니도 자기는 S가 아닌 것 같다 N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니 언니 그럼 검사를 다시 해봐라 했더니 언니 그건 귀찮대요. 그래서 몰라요. 무슨 말이야? 아, here we go. Happy New Year! Oh yeah, it is really so good that they must be preparing like this. My God. 다들 써주세요. 머리 띠 써주세요. This is one of the proof. 와, 나 여기 공명도 있는 곳 진짜요? 와, 이거 여기 또 사진 찍는 거예요. It's a real friendship. 아, 게임 지우. 에요. 아, 에요.
오케이. 아, 서인입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2022도 너무너무 고생했고 2023도 우리 아이브랑 행복하게 보내요. 맞아요. 우리 성인 멤버들 한마디 해주세요. 나 이제 어엿한 언니가 되는 거야. 나는 맞아. 성인의 큰 의미 부여는 안 하지만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좀 성숙해진 것 같아. 성숙해졌다고? 네, 벌써 한 30분 만에 성숙해졌어. 앞으로 리즈를 지켜보자고. 기대하게 보세요. 공부즈 축하해요. 고마워요. 엄마들 다 축하. 이선우 고등학생. 맞아요. 근데 내가 졸업 축하해. 고등학생 같지가 않아. 일요일이야. 일요일이야. 언제 애기야 그냥. 깜짝 놀랐다. 귀여워 죽겠어. 베이비 하이스쿨. 우리 2023년에도 우리 다이브랑 즐거운 추억 많이 많이 만들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멤버들도 우리 2023년에 또 잘 해봅시다. 우리 언니가 좋아하는 라이팅 하면서 좋아요. 좋아요. 언니가 선정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한번 해요. 네. 하나 둘 셋 라이팅! 안녕. 안녕. 다이브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진짜 많이 사랑해요. That's a great one. That's a great ending by Kyle. And wow, like I thought that it's all from behind video on the appearance in Kohaku event, and I didn't expect that there will be a footage of Iso preparing like this for Uni's arrival in the hotel room, and she came prepared a cake like that, and it was so damn cute. Like, wow. Oh my god, it makes my heart it really makes my heart so warm like that, seeing the cutest and so lovely interaction with each other in that part. It's so so good, and this is one of the proofs that it's still real sisterhood there. It's still real friendship there. It can't be fake. It can't be fake like that. And wow, it's so good. It's so so good. Like just to see them getting matured, getting matured. Like I know some of them are really matured, and just to see Liz being a matured one. Let's see. I can't wait for a matured list. So here we go again. So the reaction to the US Ivan and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with Ives. So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Goodbye.